타프 설치를 힘들어하는 캠퍼들을 위해 신박한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국내 최초의 에어타프. 메인 프레임에 바람을 넣어 세워주고 폴대와 스트링으로 마무리하는 새로운 방식의 타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캠핑 장비 리뷰하는 피크닉 러브이고 위켄트립 드래곤 에어타프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무게는 11.5kg, 타프에 에어빔이 합쳐진 무게입니다. 넓게 펴주고 펌프 연결 후 바람을 넣어주면 됩니다. 공기압은 6psi. 전동 펌프로 넣으면 1분 조금 넘게 걸리고 수동 펌프로 넣으면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에어 기둥이 꺾이지 않도록 세우면서 바람을 넣으면 됩니다. 자리 완료. 적당히 위치를 잡고 팩다운. 타프의 최고 높이가 210cm입니다. 중간 폴대를 220cm로 세팅해서 살짝 눕혔고 보조 폴대는 160cm로 세팅했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마무리하면 드래곤 에어 타프가 완성됩니다. 에어로 된 메인 프레임이 중간에 있고 양쪽으로 당겨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텐트를 예쁘게 피칭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저와 같이 한쪽 면을 다 설치한 후에 나머지 면을 설치해도 되지만 가장 높은 폴대를 양쪽으로 먼저 설치한 다음 균형을 최대한 맞추고 나머지 보조 폴대를 설치하면 좀 더 각을 달려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에어빔 자체는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그런데 에어빔의 탄성으로 흔들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빔마다 추가 가이드라인 포인트가 넉넉하게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 추가 가이드라인까지 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6곳에서 타프를 당겨주고 있어서 바람이 불더라도 빔의 흔들림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추가 가이드라인은 비상용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 제품인 만큼 해체도 쉽습니다. 공기 주입구를 열어 공기를 빼내고 반으로 접고 양쪽 날개를 정리해서 또 반으로 접고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 방향으로 밀어주면 끝! 2, 3분 정도면 누구나 쉽게 타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4.5m 곱하기 4.7m 가족 캠퍼가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로 넓은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최대 높이 2.1m 뛰어서 닿지 않는 높이지만 제가 5m급의 타프를 설치할 때 폴대 높이를 2.6m 이상으로 세팅하기 때문에 타프 사이즈를 고려했을 때 높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높이가 적당해서 랜턴과 같은 추가 액세서리를 좀 더 수월하게 매달 수 있고 전용 방충망도 간단하게 걸어서 매달 수 있습니다. 방충망 크기가 타프의 면적과 거의 동일하게 넓어요. 여름에는 이렇게만 세팅하고 캠핑을 즐길 수 있죠. 폴리비스탑 420테니안. 일반적인 타프에 사용되는 얇은 원단이 아닌 두툼한 원단이 사용돼서 내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언뜻 보면 면 타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타프로서의 기능성을 위해 폴리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내수압 3000mm. 고스펙은 아니지만 우중 캠핑하기에 충분한 내수압으로 방수는 물론 발수 기능이 좋아 물을 잘 튕겨냅니다. 내부는 블랙 코팅으로 99% 이상의 빛을 깔끔하게 차단하고 바닥에는 진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폴리리스탑 420데니아 내수압 3000mm 블랙 코팅. 전천후로 오래 사용하기 좋은 스펙이고 이 좋은 스펙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드래곤만의 장점도 있습니다. 타프이긴 하지만 타프와 텐트의 중간 형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개의 면이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타프는 사이드 방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따로 스크린을 설치해야 하는데 드래곤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드 스크린 두 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리는 비는 물론 사이드에서 들이치는 비도 막아주고 옆으로 부는 바람까지도 막아줍니다. 햇빛도 사이드로 들어오는 비까지 막아주기 때문에
타프 방향만 잘 세팅해 놓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넓은 그늘을 만들 수 있죠. 에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한 설치와 해체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드가 있다는 부분이 쉬운 설치와 해체보다 더 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면의 폭이 좀 더 넓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폭이 증가됨에 따라 에어빔도 증가되고 전체 무게도 함께 증가되기 때문에 휴대성까지 고려한다면 이 정도가 적당한 폭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쪽에는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창문도 있습니다. 시청자를 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에어타프라는 단어가 포함된 댓글을 작성해주신 3명을 추첨해 위켄트립에서 나온 캠핑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작게 들어있는 가방을 꺼내서 펴주면 110리터 크기의 캐리어가 되는데 하단의 지퍼를 열면 140리터로 공간이 확장됩니다. 캠핑용으로만 사용하기에 너무 예쁜 디자인으로 여행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툼한 폴리옥스퍼드 원단으로 아주 튼튼하고 바퀴가 달려있어서 무거운 짐들을 넣고 편하게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타프 설치는 방법만 제대로 알면 어려운 부분이 딱히 없어요. 단지 폴대 두 개를 자립시키기 위해서 폴대 양쪽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귀찮을 뿐이죠. 그런데 에어타프는 이 귀찮은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바람만 넣으면 자립이 됩니다. 그래서 타프 설치가 쉽고 간편합니다. 일반적인 타프와 비교도 되지 않게 쉽습니다. 특히 메인폴대 자립을 힘들어하는 초보자들에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설치 시간이 드라마틱하게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폴대 6개, 팩다운 10번. 완성된 전체를 보면 심플하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비슷한 크기의 타프와 비교해서 보면 설치 시간이 짧아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특별한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설치가 빠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설치가 쉽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에어타프를 좀 더 올바르게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쉽다고 무조건 빠르진 않습니다. 에어타프라는 이름에 맞게 좀 더 심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타프를 변형시켜봤습니다. 일반 메인 폴대는 그대로 두고 사이드 폴대 4개를 제거해서 한 곳에 팩다운에 모든 스트링을 걸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폴대 2개, 팩다운 6번, 아주 심플한 타프가 완성되었습니다. 타프 각이 예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늘 면적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서 쉬운 설치는 물론 시간도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장점은 명확합니다. 쉬운 설치와 해체, 양쪽의 사이드 스크린, 개성있고 예쁜 디자인.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드가 있다는 부분이 가장 좋았어요. 이 부분이 기존 타프와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자 타프, 그 이상의 활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캠핑에서 장점으로 많이 작용되었어요. 단점으로는 심플하지 못한 구조, 타프치고 무거운 무게, 답답함. 보통의 에어 제품들은 바람만 넣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바람 넣고 나서 할 일이 많아요. 폴대 6개, 팩다운 10번. 에어 제품치고는 심플하지 못한 구조입니다. 11.5kg. 단점으로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폴리 420 데니안 원단에 에어빔을 포함한 무게가 이 정도면 사실 무게를 단점으로 보기 힘들어요. 하지만 일반 타프에 비해 무거운 것은 사실이고 여기에 폴대까지 더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겁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타프가 만들어내는 공간은 충분히 넓어요. 답답함이 느껴질 만한 공간은 아닌데 타프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고 아치형 지붕에 블랙 코팅까지 꼼꼼하게 되어 있다 보니 시각적으로 살짝 답답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으로 장점 2번과 단점 1번이 실제 사용자에게 가장 크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캠핑을 하면서 여러 가지 타프를 사용해 봤는데 이러한 구조의 타프는 처음 사용해 봤습니다. 확실히 설치할 때 부담감이 적어서 좋았어요. 일단 타프를 설치해 놓고 다음을 천천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는 특별히 더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 가능한 위켄트립 드래곤 에어타프. 실제로 사용해 보고 그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캠핑 장비 리뷰하는 피크닉 러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